리자오싱 중국 전 외교부 부장께서 전달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한중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한중 우호 포럼에 초청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온라인으로 양국 수교 29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두번 연속해서 한중 간 우호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30년간의 상전 벽해, 30년의 봄과 가을의 결실을 맺어온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인적인 친밀감, 문화적인 유사성이라는 이런 선천적인 장점과 또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공동의 이익, 그리고 상호 보완적 경쟁력,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서른은 이립의 나이다라고 말하고는 하지요. 중국과 한국이 함께 걸어온 30년을 돌이켜보면 이 립, 설립을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두 나라의 상호 존중, 상호 이익, 상호 학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한중 관계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한중 양국은 정치 제도, 사회, 문화, 국종, 민심 등이 모두 다 다르지만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넘어서서 각자의 발전 모델을 상호 존중하고 또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 사안을 배려하고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다른 국가 간의 평화 공존의 롤모델이 된 것이죠. 둘째는 상호 이익인데요.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중 두 나라의 무역액은 수교 초기 약 50억 달러에서 지난해에 약 3,600억 달러로 60배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18년 연속해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고요. 중국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 2위의 교역 상대국이 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때려야 뗄수 없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함께 발전하는 긴밀한 교감 구도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 깊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학습인데요.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중 두 나라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찬란한 동아시아 문명을 창조했지요. 가족을 중시하고 질서를 지키고 조화롭게 공생하고 개방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양국의 인적 왕래 규모는 매년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화, 과학 기술, 교육 등각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나라가 계속 서로 배우고 참고하면서 동아시아 문명과 가치관을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문화가 서로 융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양국의 공동 노력 속에서 한중 관계는 좋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엄중해서 한중 양자 관계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각종 국내외 요인의 교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과 상호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평화와 개방적 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중 관계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중 관계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한중 양국이 미래 30년의 새로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